개강을 앞둔 대학가에서 학생들의 방과후기가 시작됐는데 공인중개소들이 울상입니다. 요즘 같은 불황에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직거래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정재영 기자입니다. 2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가 원룸촌에 임대 문구들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. 커다란 현수막을 내건 곳도 방 구석구석 꼼꼼히 찍은 사진을 예쁘게 꾸며 눈앞에 붙여놓기도 했습니다. 건물주들이 공인중개소 수수료와 순서를 앞당기는 웃돈을 주지 않기 위해 직거래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. 요즘 수수료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기존 그 부동산 수수료 법정 복비로는 저희한테 순서가 오지 않습니다. 한 40만 원까지도 의뢰를 받은 적이 있어요. 한 푼이 아쉬운 학생들도 직거래를 선호합니다. 직접 돌아다니면서 구했고 부동산에서 방을 구하려고 하면 수수료도 내야 해서 그게 좀 부담돼서 그렇게 구했어요. 대학가 공인중개소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. 1년에 딱 두 번뿐인 대목에 가뭄에 콩나듯 의뢰가 들어오다 보니 사무실 임대료 내기조차 벅찬 곳도 있습니다. 한 곳도 못했습니다. 진짜 한 곳도 못했어요. 벅차죠. 한 곳도 못해도 임대료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? 재정 휴업이라고 거의 보면 돼요. 직거래가 느는 만큼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. 건물이 저당 잡혀 있는지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계약서 작성과 전입신고를 해둬야 혹시 모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